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또 마감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모처럼 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 좀 들려주시죠. 네, 오늘 시장에 좀 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2600선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닥도 810선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물론 선물탑도 좀 강합니다. 하지만 1월 19일서부터 오늘까지 흐름들을 보면 6조 1000억 원어치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비해서 좀 종목들의 투심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내 계좌가 뭐 엄청 강하게 함께 따라 동조해준다라는 점을 좀 못 느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현물 쪽에 들어오면 앞으로 기관성 수급들도 함께 따라와 주면서 종목들의 탄력들도 좀 살아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만큼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은 좀 안정권에 좀 들어오고 좀 확실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코스피보다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불어서 함께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지금은 2차전지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하락 개수가 여전히 좀 900개가 넘어가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 좀 순환매격으로서의 좀 정책주라든가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혹 4분기 실적이 좋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는 실적 좋은 종목만 올라왔다면 이제는 좀 기대감에 의한 좀 성장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구정으로 인해서 좀 거래량이 좀 작긴 하지만 좀 구정 이후의 흐름들부터는 좀 더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좋은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의 흐름 오늘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내일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